샬롬. 샬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찬송에 숨겨진 보물 찾기 15번째 시간입니다. 허밍, 아, 우 이런 게 이제 합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디스칸트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요. 혹은 또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구름이 샥 내려앉고 안개가 쫙 하고 말이죠. 이런 거 보면은 아, 하나님의 영이 함께 이렇게 하신 것 같다. 신령하다. 이런 걸 이제 느끼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요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모세가 또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산에 있었던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3명이 또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잖아요.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 볼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역대하 5장 보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하잖아요. 그때 보면요.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구름이 그냥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집전을 못할 정도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 생기 이게 영입니다. 르아흐. 우리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생기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음악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 허밍이나 아나 우 이런 것이 나오면 전 그 그림에서의 구름이나 안개처럼 그런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스미스의 주는 나의 목자 그것도 한번 우리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노래하면 훨씬 신령하게 되죠. 네. 그리고 축복 있잖아요. 축복에서도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 복이 있나니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이렇게 허밍으로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영의 움직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눈을 기심치레하게 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요?
이렇게 우할 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 이걸 느끼면 훨씬 은혜롭겠죠. 네, 다음 곡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디스칸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스칸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대에 따라서 조금 그 용어가 다르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디스칸투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일단 오늘 말씀드리려는 디스칸트는 주 멜로디 위에 다른 선율 혹은 대선율이 나온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스칸트와 함께 연주하면 보다 예술적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첫 찬송, 예배 찬송을 부를 때 마지막 절은 데스칸트를 붙여서 노래합니다. 소프라노가요. 외국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데스칸트는 뭘까? 지난 시간에 천사들의 노래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통 그림에 보면 아기 천사들이 막 이렇게 나르는 걸볼수 있잖아요. 성화에서. 그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천상의 성가대가 함께 이렇게 노래 부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성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만무라 감사 찬송 부르자. 예, 감사절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여기 이제 3절에서 소프라노 데스칸트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노래할 때저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 천상의 성가대가 같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부분을 상상하면서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오늘은 찬송에 숨겨진 보물 찾기 15번째 시간으로 허밍, 우 이런 것이 나오는 것들이 영의 움직임 같다. 또 디스칸트로 노래하는 부분은 천상 성가대가 함께 노래 부르는 것 같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달아 주시고, 또 좋아요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편안한, 그리고 즐거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